주먹이 온다. 조봉이. 고조 비행기를 세워두고 겨우겨우 담장 밑에 쪼그려 앉는다. 가쁜 숨은 이제 일상이다. 골방에서부터 따라온 습기들을 말리고 주머니 속에 낡은 근심거리들도 털어내며 옆자리에 강아지 풀을 쓰다듬는다. 숨을 쉬는 동안에도 헉헉거리는 주먹이 간격을 두고 튀어나온다. 잽과 잽이 이은 라이트와 레프트가 명중하고 눈을 감으면 들어오는 어퍼컷. 온몸에 주먹을 쌓아두면서 그리워지는 한때마저도 끙끙거리다가 다 소진되었다 여겨지면 다시 파고드는 주먹질. 쉬는 날이나 공치는 날도 있다지만 주먹질은 오히려 그런 날에 더 많은 경기를 치른다. 무수한 주먹이 들어온 여자의 몸. 연고도 없는 이유들이 무차별 퍼부어대는 날들. 지금 여자의 몸에서는 새드복싱이 벌어지고 있다. 복싱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로 사는 여자. 강아지 풀 꽃대 뽑아 오요요 굴려보다 떨리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자 주먹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린다. 주먹이 울고 있다.